대박 주식 시리즈 140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40탄인데요. 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600원입니다. 1600원이고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IMF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로 사태,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업력이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꾸준하게 잠재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동전주가 됐습니다. 자, 동종목은 이미 2만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요. 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400원대까지 추가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자, 400원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120%까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이 넘게 올랐던 이 종목이 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급락을 하는가? 자,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동종목은 이미 작전 세력들이 3,000% 넘게 대박을 치면서 작전에 성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작전이 끝나게 되면은요, 주가는 원래의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주식시장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서부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단을 추천한 종목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시행일이 2016년대요. 자, 지금 이때에 추천드렸던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엄청난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2016년도, 2018년도 나오죠. 2년 동안에 자그마치 7년 30일, 730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보다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서요.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8토막까지 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 잠재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600원인데요. 1600원에 400원까지 빠졌으니까 446 잠재자산 대비 4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하나 빠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종목이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있다. 자, 동종목은 지금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직 제2의 IMF 그리고 경제 대공황은 이번에 신호탄이 한번 터졌죠. 자, 한번 터졌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동종목은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깨고 내려간다면 얼마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저는 200원을 봅니다. 200원. 자, 경제 대공황이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뭐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거의 400원에서 120% 가까이 올랐으니까 900원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좀 늦었어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올때이 종목은 분명히 4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00원 근접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2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1차 목표가를 5,000원으로 잡을 겁니다. 5,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600원이니까 그냥 뭐이 주당 200원 잡고요. 주당 200원 잡고 1,600원이면 28, 26, 8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8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아주 끼가 아주 좋은 종목에 한번 작전이 한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뭐 지난번에도 2000% 30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0%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2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5000원만 잡아도 그냥 2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목표가를 5000원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을 경우에는 800%를 목표로 갈 것이고, 자, 추가 돌파를 하면서 전 저점 잠재자산 1600원만 깨지 않으면 홀딩을 하면서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홀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하 목표가가 800%를 잡았기 때문에, 자, 추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잡을 겁니다. 1000만원.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무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카페를 찾아오는 방법,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여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자, 이렇게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올 수 있는,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자세히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요, 전업투자를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전화는 수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대박 종목을 추천을 받고 싶거나 그러신 분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이죠.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저랑 인연이 돼서 인연이 된 사람들이 돈을 벌어 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이 되시는 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그리고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내가 배워서 종목을 개발하겠다, 종목 발굴을 하시면서 평생 전업투자 하실 분, 자, 이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에 대한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본문 포스트의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정보, 자, 이걸 보시고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은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금융 이론입니다. 이걸 세상에 제가 창시를 하고 2012년대 네이버 카페에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급락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종목,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40탄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벌써 10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아직도 삼성전자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과 귀가 멀어서 이 언론에 속고 뭐 언론에 계속 눈탱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눈탱이 당하실 분은 그냥 삼성전자만 쳐다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25% 오를 때 삼성전자가 배신을 했다. 자, 동학운동에 배신을 때린 거죠. 낙폭과 대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붉은 태양의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위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종합주가 촉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저처럼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금융위기에 대한 첫 신호탄이 이번에 터졌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저희 카페에,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날 보유 주식을 전부 정리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를 믿고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사람들의 회원님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땡님 해서요. 자, 여기 지금 달땡님이라고 나오죠. 자, 이 엄청난 수익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일일이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주식 수익률에 대한 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 보시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일이 들어가서 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모조리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40단인데요. 자, 140단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페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자,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파십시오. 전재산이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다. 자, 빨리빨리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세요. 싹쓸이 하시면 앞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처럼, 그리고 저희 카페의 기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시고요, 무조건 싹쓸이 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바닥에 돈이 5만원, 5천원, 만원, 자, 10만원짜리 수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5만원짜리만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죽겠습니까? 그냥 내 눈앞에 5만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막 섞여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워 담는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노다지입니다. 노다지를 다 죽고 싶지 10개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뿐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대박이 눈앞에 쏟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주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상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 본문의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지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추천주를 받을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붉은 태양 차관석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기 위해서 비비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인연의 고리를 맺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본문의 글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법인차는요, 지금도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제 법인차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하느님이나 부처님, 자, 불교대학 신학대학을 나와서 취직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루시면서 하느님의 찬송을 설파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들, 자, 재테크 그리고 취업을 하실 분은 저희 관성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활동하실 그런 유튜버를 찾고 있습니다. 자, 저희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배당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아까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4월 배당금 이렇게 나오죠.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배당해가지고 매달 18일 날입니다.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 비결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 자, 이 카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넣고 계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